아리미 놀이터. 오? 안녕하세요, 아리미입니다. 고스트헌터가 업데이트가 됐죠? 오피키언 SS 등급하고 합체귀신 만지드 웍신이 S 플러스 등급, 마지막으로 정목기 A 등급!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만지드 웍신이는 합체귀신이니까 금방 만들 수가 있고, 정목기하고 오피키언을 잡아야 되거든요? 얘네 빨리 잡을 수 있을까요? 오피키언이 SS 등급이고 정목기가 A급이니까 빅녀슬 쓰면은 뜨지 않을까요? 한 마리 정도는? 빅녀슬 바로 써볼게요. 제발 떠라! 누구냐? 아, 묘인기다. 한 방에 나오면 이상하지. 그럼 묘인기가 떴네요. 그래도 얘는 S급이니까 다른 애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얘 잡고 다시. 아, 나도 지금 시간 없는데. 배기기. 지금 제가 밤에 하고 있거든요. 빨리 떴으면 좋겠다. 빨리 잡고, 빨리 잡게. 잡고 다시. 두. 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만티코어, 만티코어. 다시. 어? 이무기전. 이무기전이 나왔다, 예언기. 그러면 정육기도 나오는 거 아니야? 예언기가 나왔으니까 또 다른 예언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나왔으면 좋겠다. 나와! 약속을 지켜라. 아 진짜 배기기 또 나왔네? 야 아니야. 당목기 당목기. 오 지구미호 SS급 달의 퍼펫 나왔다. 대박. 어? 아 진짜 에이 하길래 나 저는 다른 소리인 줄 알았는데 얘가 묘인기가 또 나왔네요? 오! 정목기 정목기! 완전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계속 쭉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정목기가 나왔어! 대박! 팔에서 나오는 강력한 전기 스파크로 적을 공격합니다! 에이, 그 정목기 잡았어! 대박! 블러드메리 P급 아이템까지! 얘 근데 옆으로 이렇게 하고 있네? 정면이 아니고? 소리를 들으러 가볼까요? 대박! 신비 선생님의 여기 있다! 아, 기계를 조종하는 기계 속의 방랑자 정목기!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병원의 기계들을 마음껏 조종할 수 있지. 필살기는요? 내 팔에서 나오는 강력한 스파크. 어디 전기 맛 좀 볼래? 오 공격력 240에 스킬 공격력 2250. 정목기가 병원의 기기들에 잠입해 문제를 일으키고 주변 기계들과 합체하여 크기를 늘린대요. 약간 벨라처럼. 그리고 팔에서 나오는 강력한 전기 스파크로 적을 공격합니다. 헤론처럼 전기 공격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오피키언 SS 등급만 남았다. 제발 빨리 떠라. 지금 빅녀시 13개가 남았거든요. 이 13개 중에서 오피키언까지 뜨면 진짜 초대박인데 제발 떠라. 얍! 나 같은 사람이 없어야 하네. 정목기가 바로 똑같는데? 정목기 이렇게 생겼구나. 정목기 눈 시뻘개가지고 진짜 무섭게 안 생겼어요? 생긴 거는 진짜 무서운데 사연은 너무너무 슬픈 사연을 가진 정목기였잖아요. 아무튼 정목기 두 번째 후회. 대박. 다시. 약속을 지켜라. 백익이다. 백익이랑 정목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병원에서 나온 귀신. 다시 하기. 누구냐? 지진명. 너 말고. 너 말고. 바로 오피키언 잡자! 이 세계에 오! 심판을 내리리라. 뭐라 했지? 이 세상에 뭐라 내리리라. 대박! 오피키언 나와라 했는데 진짜 오피키언이 나왔어요. 뭐지? 대박! 이 오피키언 진짜 거대하다! 약간 그거 뭐지?
극장판에 나왔던 그 보스 요르문간드처럼 화면이 꽉 차네요. 와! 오피키언 SS급 잡았어요. 빅뉴스로. 그것도 얼마 안 했는데. 저는 거의 오피키언 SS급 거의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잘 안 뜰 것 같아서. 근데 오피키언 잡았다. 대박. 뭐냐? 오피키언 소리 들으러 가자! 난 예언의 집행자 오피키언.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예언 귀들을 무제한으로 복제하는 능력. 필살기는요? 예언의 톱니바퀴를 돌려 인간들을 벌하리라. 오피키언 SS 등급 공격력 380에 스킬 공격력 4250. 그리고 아까 전용 아이템 SS급 하나 얻어가지고 플러스 12. 대박. 오피키언은 톱니바퀴를 돌려가지고 인간들을 벌한대요. 그 파르켈 아저씨의 그 명령에 따라서 오직 그 명령에 의해서 인간들을 벌하는 그런 기계였죠. 그리고 예언 귀신들을 복제품처럼 계속해서 소환할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폭발을 일으킴. 아, 그래서 막 불타올랐구나, 세상이. 오피키언 그 들어가기 전에. 대박. 오피키언 생각보다 너무 빨리 떠서 깜짝 놀랐어요. 빅녀 짱이네! 이렇게 끝내면 아쉬우니까 오피키언하고 정목기를 따라 그리고 색칠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정목기에 밑그림을 준비한 다음에 따라 그려볼게요. 눈과 무시무시한 이빨을 먼저 따라 그려줍니다. 근데 정목기는 왜 눈이 하나지? 그런 다음 얼굴을 따라 그려주고 다음은 몸통 그리고 팔도 따라 그려줍니다. 저 팔에서 전기가 찌릿찌릿 나온다는 거죠? 다음은 다리 근데 저 가운데 저건 뭐지? 마지막으로 양 어깨에 달려있는 의료기기를 따라 그려줍니다. 하나는 집기고 하나는... 저게 뭐였지? 다 그렸다. 그런 다음 색칠을 할게요. 검은색 눈동자에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주고 이빨은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준 다음에 몸통 전체는 하늘색으로 색칠을 할게요. 회색으로 하려다가 하늘색으로 그냥 했어요. 팔도 하늘색, 이쪽 팔도 하늘색. 전부 하늘색으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회색으로 포인트로 색칠을 할게요. 팔 연결 부위도 회색으로 색칠을 하고 왼손은 파란색과 진한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몸통은 진한 파랑으로 전부 색칠을 해줄게요. 오! 색칠하니까 진짜 정목기 같다. 빨간색으로 색칠을 하고 회색, 다리도 진한 파랑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짠! 정목기 따라 그리고 색칠하기 끝! 어때요? 각 기계를 조종하는 기계 속의 방랑자 정목기! 아니, 전기 맛 좀 볼래? 다음은 오피키언의 밑그림을 준비한 다음에 따라 그려볼게요. 오피키언의 눈을 따라 그려주고 코와 입을 따라 그려줍니다. 근데 오피키언 얼굴만 보면은 약간 가오나시가 생각이 나요. 뭔가 비슷해. 그리고 오피키언은 보스일까요? 보스가 아닐까요? 진정한 보스는 파르켈인가? 파르켈이 명령한 거를 실행하는 자였으니까 오피키언은 보스가 아니고 뭔가 실행하는 기계? 그러면 찐보스는 누구지? 신비아파트 시즌 3 파트 2에 나올 건가 봐요. 그쵸? 마지막으로 팔을 따라 그려주면 오피키언 밑그림 완성! 자, 다음은 색칠을 할게요. 검은색 눈동자에 초록색으로 또 눈을 색칠을 해주고 눈덩이는 조금 진한 노란색으로 한 다음에 약간 밝은 노란색으로 얼굴을 색칠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똑같아 보이네, 색깔이. 그리고
몸통에 있는 톱니는 빨간색과 회색으로 색칠을 해주고 머리에 꼽혀있는 기계도 회색, 팔도 회색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그냥 회색으로 하면 조금 심심하니까 밑부분을 진한 회색으로 이렇게 그림자처럼 표현을 해볼게요. 몸통도 약간 그림자진 듯한 느낌으로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연한 갈색으로 전체적으로 몸통을 색칠을 해주면 뭔가 입체적인 것 같나요? 아닌가? 마지막으로 오피키언 몸통 주위에 있는 기계의 선을 색칠을 해줄게요. 요것도 회색과 진한 회색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오피키언 따라 그리고 색칠하기 완성! 난 예언의 집행자 오피키언. 인간들을 벌하리라. 인간들을 벌하리라. 이번에는 오피키언과 정목기의 다양한 색깔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할게요. 안녕!